하얀 종이를 앞에 두고 할 말은 가득한데 결국 해야 할 말은 한마디도 못 적고 노래 가사만 적어 내렸던 적 있으셨나요? 그렇게 내 마음을 대신 말해주던 시처럼 가슴을 울렸던 그때 그 노래, 그 가사들. 여러분 기억 속에 시처럼 남아있는 노래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발라드의 민족, 저는 태희입니다. 오늘 발라드의 민족은요, 시로 쓰는 발라드라는 제목으로 가사가 별처럼 아름다웠던 발라드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쉬워하셔서 이양현 씨와 한 주 더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도 안 쉬고 출석한 이양현입니다. 지난주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 끝나고 저 잠시 쉬는 동안 추억여행 잠깐 갔다 왔네요. 그리고. 네. 네. 옷도 안 갈아입고 바로 왔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 옷으로 사는데. 예,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넘어가줘요. 감사합니다. 네. 네. 히트 작사가시잖아요. 그러고 보면. 제가요? 네. 그래요? 히트한 곡들이 지금 곡 쓰신 것 중에 얼마나 많아요. 아니에요. 없어요. 일단 체념 쓰셨잖아요. 네, 체념. 뭐 체념 가사를 쓰고 난 일담은 굉장히 유명하던데요. 너무 실제처럼 부르니까. 이게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가 너무 궁금했는데 그거에 대한 인터뷰를 하시다 보니까 실제 이제 가사 속 남자 주인공은 53일간 사귀었던 연하남이었다. 맞아요. 라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왜 내가 그 날짜를 세고 앉았었지? 53일이면 셀만해요. 너무 짧고 굵게 사랑을 했었던 그 기억이 강렬하다 보니까 헤어졌는데 헤어짐을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너무 짧아서. 그래서 아마 제가 날짜를 세어 봤었던 것 같아요. 원치 않은 이별이셨겠네요, 그러면. 그 차였죠. 그러니까 원치 않은 걸. 제가 너무 돌려 얘기했네. 너무 돌려 얘기했네. 나는 나 이렇게 얘기했잖아. 돌리면 나 뭐든 못 알아들어요. 알았어요. 네. 까였네요. 이제 와서 뭐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야 이게 이별이 참 한쪽에서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별이에요. 네. 눈물은 흘리지 않을게. 개인이 마음만 약해지니까. 내게서 멀어진 네 모습이 흐릿하게 보여 눈물이 났나 봐. 아, 떠난 거 보면서 이제 혼자 운 거잖아요. 앞에서 안 울고. 실제로 이랬어요? 아니요. 전화로 끊었어요. 뭐라고? 야, 끊었냐? 이런 씨, 이러고 끊었지 뭘. 내게서 멀어진 너의 뒷모습이 어딨어. 전화 끊고 폭풍 오열했네. 예. 한 3시간, 4시간을 새벽 4, 5시까지 이불 뒤집어 쓰고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그래, 이게 현실이지.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지. 뭘, 눈물은 보이지 않을게. 아니, 근데 헤어질 때 만나서 헤어지는 사람 있어요? 아, 우리 때는 진짜 없었어. 없었어. 우리는 그냥 누구 하나 잠수 아니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헤어짐이 그 누군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헤어지고 나서 이제 헤어짐을 당한 한쪽이 나머지 한쪽에게 미련을 갖는 건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헤어짐 이별의 모양새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다. 이 이별 때문에 상처받은 거를 해결을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한쪽이 헤어질 때 너무 상처를 주고 헤어지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앞에 사랑했던 건 다 마음에 들었어. 그건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별할 당시에 그 모든 것들이 좀 상처가 되면 그게 뭐 약간 질척임처럼 이렇게 붙잡게 되고 내 마음 지금 너무 아픈 걸 알아줄 사람 당신밖에 없는데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널 미워해야만 되는 거니.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쉽더라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가사들이 나왔군요. 가사말이라는 게 사실은 뭐 직관적으로 써서 너무 진하게 와닿는 가사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시처럼 너무 아름다워서 곱씹어 볼수록 아름다운 또 가사말들이 또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인들이 뽑은 아름다운 노랫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와. 아름다운 노랫말 하면 떠오르는 곡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 저 개인적으로 부활의 김태원 선배님이 작업하신 사랑이라는 노래 고마워요 내 마음속 그 쓰시는 가사 단어들 중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을 맞아요.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워낙 이제 팬이고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제 가사말에 아름다운이라는 그 단어를 저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죠. 네, 좋아하는 아티스트한테. 맞아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반짝임이 있는데 아름답다는 표현을 사실 선배님 때의 남자들이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너무 잘 쓰시고 평소에도 잘 써주시고 그 특유의 그 멜로디에서 풍기는 그분만의 어떤 그 향기가 싹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어, 이거 뭐지? 어, 이거 혹시 하면은 영락 없이 그분이셔. 맞아요. 어, 그런 아티스트가 저는 참 멋있더라고요. 2014년에 한 음원 사이트와 출판사가 한글날을 맞이해서 시인들이 뽑은 노랫말이 아름다운 곡을 한번 조사를 이벤트로 해봤다고 해요. 2000년 이후에 발매된 곡들 중에서 시인들이 뽑았다고 하는데 이소라 선배의 바람이 분다. 어~ 명곡이지.
그리고 요조 씨의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제목부터가 이미 시다. 그렇다. 네, 공동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이 두 곡이. 그렇구나. 그리고 보면 또 좋은 곡들 리스트 중에 김광진의 편지.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편적인 노래.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김윤아의 봄날은 간다. 루시드 폴의 물이 되는 꿈 등이 또 뒤를 이었습니다. 다 명곡들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여기 거론된 곡들 중에 좋아하는 곡 있으신가요? 이소라님의 바람이 분다는 진짜 이 노래 들으면서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노래가 주는 그 위로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무 이유 없이 눈물 날 때는 이런 노래만 들어도 그냥 어느 순간 그게 다 싹 없어지는 기분. 가사도 가사지만 멜로디도 너무 좋으니까. 아. 그리고 그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그분의 목소리가 맞아, 맞아. 주는 그게 아 너무 좋아. 네. 그 바람이 분다 노래 중에 가사가 네. 나의 이별은 잘 가라는 인사도 없이 치러진다. 하 씨. 이게 제일 그 브릿지 멜로디 부분이잖아요. 감정이 몰아치는 부분. 여기가요. 한번 불러봐 주세요. 나의 이별은 잘 가라는 인사도 없이 그 부분이죠. 지러진다. 그리고 오. 이제 명 가사들이 나오는데 세상엔 어제와 같고 나 왜 노래 부르고 앉았니? 가수가 이렇게 대중한테 시처럼 기억되는 노래 한 곡을 갖는 건 진짜 큰 선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소라 선배도 이 노래가 엄청 고마운 선물로 자리 잡고 있겠죠. 이 음반으로 상도 많이 타시지 않으셨어요? 많이 타셨죠. 네, 많이 네. 타시고 지금도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상인 것 같아. 다른 가사들도 시처럼 아름다운 가사들이 좀 있는데 김광진의 편지 같은 경우는 너무 또 후배 가수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죠. 맞아요. 실제로 이 하우체가 담담하게 쓰인 편지 형식의 이 노래말은 김광진 선배의 아내분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편지의 비하인드 얘기를 듣고 너무 이게 가능해? 이랬어요. 비하인드 뭐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죠? 가볍게 예, 저기 듣지 마시고요. 제가 네네. 표현만 가볍게 할게요. 네네. 우리 선배님의 지금의 현 와이프 이제 결혼 전에 만나셨는데 부모님 여자분의 이제 반대 때문에 우리 선배님이 그래 나 같은 가난한 남자보다는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멋있는 남자와 선을 보면 뭐 그 아무튼 뭐 선을 보시려고 하셨나봐요. 그래서 그거를 용의를 해주셨대요. 근데 그 새로 만나신 남자분이 유학길에 같이 갈 것을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선을 봐서 만난 남자 그분이. 네, 같이 유학 가서 같이 공부하자 했는데 이제 지금의 아내분이 마음의 정리가 안 된 거지. 뜨뜻미지근하게 있는데 그 유학 가시는 선을 보셨던 그분이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 가사가 지금 이 가사고 우리 선배님이. 그 가사를 수정을 하셔서 앨범을 낸 거야. 그게... 자, 우리 아우 목이 메요. 슬퍼서 얘기를 듣자마자 야 이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 이게 그러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건데 편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소. 하고 싶은 말 하려했던 말 이대로 다 남겨두고서 혹시나 기대도 포기하려 하오. 그대 부디 잘 지내시오. 헤어지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배려할 수 있는 건 대단한 것 같아. 아까 앞서서 체념에서 나왔던 남성분의 단호함하고는 좀 다르네요. 자 이번 주 발라드의 민족 예. 어우, 어느덧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가서 마무리를 해야 되네요. 아니 2주나 함께 해서 이제 정이 들었는데요. 또 나와주세요. 또 2주 동안 뭐 사례 들리고 뭐 물 뱉고 뭐 소리 지르고 별 생쇼를 다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2주 동안 재미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고 저도 참 오래간만에 웃으면서 그러니까요. 예, 네, 뭔가 음악 얘기를 하니까 뭔가 더 대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고 흥분해가지고 맞아. 방송이라는 걸 까먹고 좋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예. 아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내게 원래 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신곡 많이 사랑해 주세요. 부끄럽지만 네, 우리 디바 이영은 씨와도 인사를 드리면서 네. 저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오늘도 발라드 하세요.